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뉴스의 대리입니다. 우선 뉴스 시작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주년 기념 영상들은 모두 보셨나요? 31일 업데이트의 사전 예약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3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5성 확률 3% 무료 소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1일 1회 무료 소환이 가능하며 무료 소환 후 동일 확률로 크리스탈 뽑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1일부터는 리자의 특별 거래 이벤트를 통해 666, 즉 6성 60레벨 6한기 돌파가 된 캐릭터를 최대 7명까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저분들이 더 쉽고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벤트이니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탐험 경험치 3배, 소원술 마일리지 2배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년 기념 이벤트 즐겁게 즐겨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31일부터 15번째 라그나 브레이크 레미제라블이 시작됩니다. 13번째 라그나 브레이크와 이어지는 이야기로 메인 스토리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루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루파는 수속성 보조형 캐릭터이며 카인의 제자로 지난 레이드부터 등장해 현재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퇴마사 소녀입니다. 또한 이번 레이드의 보스로 라우페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라우페이는 로키가 만들어낸 부하이자 인조인간이죠. 화속성 회복형 보스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단단히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루파가 여러분들을 위해 음성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왕 후보생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 비루파가 15번째 라그나 브레이크와 함께 게임에 직접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싸울 테니까 우리 곧 만나요. 안녕. 네, 상큼하네요. 이번 라그나 브레이크와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입니다. 3타로 이그니션 스킬이 적용됩니다. 데이노, 아네모네, 얼터드 다비를 포함한 다양한 차일드들이 적용될 예정이니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리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프트업에서 직접 운영을 시작한 만큼 활발한 소통, 더 나은 운영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리뉴스의 대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링대링.